자, 보시면 먼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밀링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관찰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 우리 지그에 정착하는 부분을 보시면 D컷이 있습니다. D컷. 여기 평평한 부분을 D컷이라고 하는데, 이 D컷을 12시 방향으로 놓은 상태에서, 하늘 방향으로 놓은 상태에서 잡으시고 요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핵사를 볼때좀 확대해 볼까요? D컷이 여기 12시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시면은 커프 부분이 어디로 어긋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니까 요거를 12시에 기준으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방금 관찰하신 것 같이 하시면 요건 한 가지 예를 들어놓은 건데, 이 케이스는 지금 약간 왼쪽에 이만큼이 남죠. 센터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걸 조금 과장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틀은 이 상태인데, 한 가지 기준을 잡고 저희가 그 픽스처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픽스처 값을 조정하는 기준은 이 핵사 부분을 왼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밀린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밀린, 잘못 밀려 있는 이 부분을 원래 핵사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원래 밀려 있는 이 핵사를 우리가 지금 잘못 밀려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핵사를 맞춰준다고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살표가 왼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 핵사 부분을, 이 센터를 왼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밀린 곳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X축 이동 필요라고 되어 있고, 플러스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 값의 이 부호의 기준은 뭘 보고 맞추냐면, 이 기준값. 기준값을 보고 맞추시면 되는데, 항상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외워서 하지 않고, 이렇게 적어 놓고 이걸 보고 항상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업사이드 1, 2, 3 중에 하나를 밀었다고 가정을 하고, 업사이드는 우리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면 X축으로 플러스 값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이 예를 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어긋났죠? 그러면 이 핵사를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준값 표를 보시고,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X축에 플러스 값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운사이드였다, 우리가 관찰한 이 환봉이 다운사이드였다고 하면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다운사이드는 서로 반대. 서로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그냥 기준 이 표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축은 업사이드든 다운사이드든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자, 2번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기준값은 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 2번 케이스를 볼게요. 자, 2번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겠죠. 관찰했을 때. 그러면 우리 핵사를 X축으로도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야 되고, Z축으로도 밑으로 이동을 해야 우리가 어긋난 곳으로 이 핵사를 센터를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호는 어디서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값, 우리가 정해놓은 기본값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 관찰을 해서 어디 쪽으로 이동해야겠다고 판단을 내리셨으면 이제 기준값을 보고 부호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X축으로 왼쪽으로 좀 이동해야 되겠다 하니까 업사이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플러스 값. 그리고 Z축은 지금 밑으로 이동을 해야겠다고 지금 판단을 내렸죠, 여기서. 그러면은 밑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플러스 값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기준표를 보고 부호를 결정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운사이드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다운사이드였으면은 X축으로 지금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다운사이드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 그다음에 Z축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플러스 값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부호를 판단을 하시고 이제 이 거리에 따라서 아주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많이 어긋날 수도 있겠죠. 그 값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얼만큼 더 줘야 될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관찰을 하셔서 부호를 정하셨으면 이제 픽스처 값을 어디서 넣는지를 한번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NC 아웃풋 값을 들어간 다음에 하이퍼렌트 PC에서 보통 이제 픽스처 조정은 그 센터 값 조정하는 거는 PM5 밀링 머신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이퍼렌트 우리 계산하는 컴퓨터에서 하이퍼렌트에 있는 픽스처 값을 조정하는 거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렌트 컴퓨터에 있는 NC 아웃풋 들어가신 다음에 쉽게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에 상위 폴더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공유 문서로 바로 가신 다음에 하이퍼덴트 D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픽스처라는 값이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로로 가면은 픽스처스 멀티라는 폴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픽스처스라는 폴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어버트먼트 멀티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그 709의 이름이 여기에 메모장으로 쭉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이퍼덴트에 처음에 우리가 709 설정할 때 여기 있는 이름들 요 값이 좌표가 다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건데 그 좌표 값을 우리가 조금씩 바꿔서 이제 센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실행을 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글자 하나하나 지우고 다시 더하고 하는 거를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케이스 2번, 케이스 2번을 보고 어떻게 바꿀지 한번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up2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적용을 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이만큼 비껴나가 있다고 어긋나 있는 것으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의 차이죠. 이 정도면 저는 그냥 0.02만큼만, 100분의 2만큼만 수치를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Z축으로 0.02만큼, 그리고 왼쪽으로 X 값을 왼쪽으로 0.02만큼 이동을 한번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부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게 기준값을 보고 결정을 하겠죠. 아시기 쉽게 메모장을 켜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 먼저 할게요. X축 왼쪽으로 0.02만큼 그리고 Z축으로 아래쪽으로 0.02만큼 그래서 부호는 이 기준값을 보고 결정하자고 했죠. 그래서 up2에서 우리가 했는 걸로 가정을 했으니까 up2 그래서 up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X축 왼쪽으로 0.0이니까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그리고 Z축 아래로니까 Z축 아래로도 플러스 값이죠. 요렇게.
적용을 하는데, 요 값을 이제 아까 방금 우리가 경로로 들어갔던 곳에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fixture 방금 준 값을 잘못 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백업을 먼저 해 두시고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폴드 자체를 백업 폴드에다가 바꾸기 전에 꼭 요거를 복사하시고 백업 폴드에 넣고 수정했다고 날짜를 적으셔가지고 오늘은 9월 1일이거든요. 이렇게 백업. 이렇게 백업을 먼저 해놓고 나서 바꾸시게 되면은 내가 뭔가 조정을 잘못했을 때 원래 백업된 폴더를 다시 적용해놓고 다시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백업을 해두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버트먼트 멀티에서 업투를 찾아주죠. 이게 업투죠. 이제 실제로 들어가 있는 값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운표 안에 마이너스 0.05, 쉼표 26.3, 쉼표 0, 그 다음에 다운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게 X축에 대한 값이고요. 두 번째는 Y축에 대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Z축에 대한 값입니다. 센터만 맞추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X와 Z만 보시면 되는데, 자, 바꿔줄 때 up 2에 X축을 플러스 0.0 이만큼 해준다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값에서 플러스 0.0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암산이 되시면 그냥 여기서 플러스 0.0이 하면은 마이너스 0.03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쉬운 값은 암산을 하셔도 괜찮은데,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저는 계산기를 쓰는 편이에요. 켜놓으시고 여기 픽스처에 있는 값을 부호까지 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올리고요. 여기서 부호까지 우리가 정해줬으니까 플러스 하면 되겠죠. 플러스 0.02는 마이너스 0.03. 요거 그대로 복사하세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Z축. Z축으로도 똑같이 여기서 Y축에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Z축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0으로 되어 있으니까 0은 당연히 그냥 플러스 0.0 해주면 되겠죠. 0.0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셨으면 X 눌러가지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했죠.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하이퍼덴트를 재부팅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종료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켜주셔서 이제 계산을 해서 업투에 한번 또 밀어보면은 우리가 조정한 값이 들어가서 이제 밀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먼저 가공된 환봉을 가지고 D컷에 맞춰서 12시에 맞춰서 관찰을 한다. 관찰한 다음에 어디 쪽으로 방향으로 어긋난지 관찰을 한 뒤에 X축으로 이동할 건지 Z축으로 이동할 건지 부호는 무엇인지 결정을 한다. 그다음에 수치를 어느 정도 이동할 것인지, 이거는 조금 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 번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이동했을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면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치를 줄지는 그래도 적어도 한 다섯 번은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0.02 정도 하면은 조금 티가 날 정도로 움직인다. 100분의 2 정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폴더에 경로로 가서 해당하는 709를 찾아서 들어간 다음에 up 1에서부터 down 3까지 어디 쪽을 바꿔야 할지 정한 다음 부호와 수치대로 값을 넣어서 바꿔준다. 그 다음에 메모장 저장을 한다. 그런 다음에 하이퍼덴트를 재시작해주고 가공을 해주면 우리가 적용시킨 센터 값으로 밀링이 된다. 라고 또 다시 이제 반복하시면 되겠죠. 관찰을 또 해보시고 잘 적용이 됐는지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센터 값을 맞추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센터 맞추기에 대한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스티스 캐드캠 팀의 주진이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